이번에는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죠? 5년인가? 예. 네. 혹시나 윤 대통령님이 이제 내려오시고 이재명 의원님이 대통령이 된다면 미래로 봤을 때 어때요? 네. 조심스럽게 난 그걸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점을 친 적이 있었는데 일출이 있으면 일몰이 있는 거고 뜨는 사람이 있으면 내 가라앉는 사람이 있듯이 아마 분명히 그것도 좀 바뀔 것 같아.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지만 정권을 잡는다면은 정말 많은 일들이 생길 거야. 그냥 모든 분노와 이런 걸 억누르고 있는 게 이렇게 보여지거든, 느껴지거든. 그랬을 때 그분이 정권을 잡는다면은 그 분노와 그거는 당연히 나올 수가 있겠지. 어떤 사람들한테는 악몽이 시작될 거고 어떤 이들한테는 기쁨이 시작되겠지. 힘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. 이것 때문에 또 욕 먹었다. 아마 개면연이 네. 큰 획이 되지 않을까 싶어.